홍제동 개미마을을 개발하기 위한 움직임이 다시 일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서대문구가 사업제안서 평가위원을 모집하는 등 이곳의 재개발 연구 용역 준비를 시작한 건데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서울에 남은 마지막 달동네 중 하나인 홍제동 개미마을. 가파른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집들은 대부분 1960년대에 지어진 만큼 일부 개보수를 한 곳을 제외하면 극심한 노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06년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후 곧바로 재개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2007년 민영주택 건설을 추진했지만 사업 방식과 추진 주체가 불분명한 탓에 사업은 반려됐습니다. 2016년엔 새로운 주거 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을 시도했지만 사업 실현성 검토 단계에서 중단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보전재생형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현재까지 이어온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대문구가 개미마을 재개발 연구 용역을 다시 추진 중입니다. 구는 이달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업체를 선정 후 용역을 발주할 방침입니다. 이번 용역의 핵심은 홍제 4구역과 연계한 정비계획 검토입니다. 2009년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동의율 등이 저조해 해제된 홍제 4구역과 같이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목표는 공공재개발입니다. 개미마을의 경우 6필지에 불과한데 소유자는 360여 명이나 되는 만큼 민간개발 동의율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개미마을을 어떻게 수익성이 있으면서도 개발을 해볼까 고민을 일단 해야 되거든요. 고민을 하려면 어떤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주민들은 못하는 것을 저희가 공공으로 이제 끌어와서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어떤 방식의 개발이든 현재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4층 이하만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극히 떨어지는 데다 마을의 99%가 무허가 건물인 만큼 재개발 이후 입주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 무허가까지 하면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인데 보상과 보상까지 따지면은 반가가 안 맞아요.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옆에 홍제 4구역하고 붙여봐야 맞지도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낮은 사업성과 주민 동의율 미확보 등으로 재개발 진척이 없는 개미마을. 7천만 원을 들이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재개발의 청신호가 들려올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